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변화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요즘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서민들한테는 아직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가. 근데 요즘 집값 다시 오른다고 하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급매물들이 소진돼 급락했던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도대체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과연 하반기에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 하반기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바닥은 아닙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집값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게 금리와 수요와 공급으로 봐요. 그런데 이 금리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요. 또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집을 질려면 오래 걸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수요는 한꺼번에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은 1,000건이 안 됐었어요. 근데 5월 달에 3,000건을 넘어섰어요. 하반기 집값은 뭐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요는 실수요입니다. 시장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들어오는 수요는 투자나 투기 수요여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나 투기 수요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가 있는데 갭 투자 수요가 줄고 있어요. 과거에 많았을 때는 전체 수요 중에서 30%에서 40% 정도가 갭 투자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요. 대부분 투자나 투기 수요는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 돈이 그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수요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매물은 증가하는 상황. 이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줄 돈이 없어서 매물을 증가시키고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죠.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또 감소하게 되면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주택 공급은 OECD 기준에 비춰봐서는 다소 부족한 게 맞는 거거든요. 금리가 안정된다라는 이런 시그널만 있으면은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서 가격은 이제 오르게 돼 있죠. 자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날카롭게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 그렇다면 하반기에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바로 부동산 나와서 지금 물어보고 와야 되겠네요. 좀 있으면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이러면은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IMF라는 굴곡도 있었고 금융위기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때보다 지금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하면은 실물자산 가격도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의견이 다르죠. 아직 네.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떨어져서 거래된 게 몇 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